맨몸 운동에서 코어 강화가 중요한 것처럼 필라테스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파워하우스를 중요시합니다.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폐활량과 심폐기능의 향상에 안녕하세요. 제로키는 이수원 코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필라테스는 독일인 조체 필라테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 방법을 고안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운동인데요. 맨몸 운동으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라테스에는 스프링 탄성에 저항하며 운동하는 대기구 필라테스가 있고 매트에서 하는 매트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매트 필라테스는 맨몸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필라테스 동작 중 체형 교정에 효과적인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맨몸 운동에서 코어 강화가 중요한 것처럼 필라테스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파워하우스를 중요시합니다. 오늘 운동의 핵심은 코어이니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머메이드입니다. 코어와 상체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11자 복근이 만들어지는 내외 복사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접고 반대 다리는 안쪽으로 접어 양반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척추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뻗어 뒤로 구부린 다리 쪽으로 팔을 기울여주며 내려갑니다. 앞뒤로 몸이 움직이지 않게 길게 늘리면서 이동해줍니다. 멈춰서 바닥에 있는 손은 눌러내고 올라와 있는 팔은 가슴을 열며 팔을 몸 뒤로 보내주며 넘겼다가 복부의 힘으로 팔을 다시 가져와 넘겨줍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목,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바깥쪽으로 접은 다리는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 쪽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핸드레드입니다. 핸드레드는 필라테스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대표 동작 중 하나인데요. 100카운트를 5번씩 쪼개서 마시는 호흡 5번, 내쉬는 호흡 5번을 반복하여 100번의 호흡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맨몸 운동의 크런치, 할로우 동작과 비슷한데요. 크런치와 마찬가지로 코어와 복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동작을 하실 때 호흡에 집중하며 몸에 열을 올리는 데 좋고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폐활량과 심폐기능의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무릎을 접어 바닥에서 띄우고 팔은 몸의 양옆에 누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상체를 들어 올려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바닥에서 떨어뜨려서 시작! 팔만 바닥으로 빠르게 눌려내며 호흡을 뱉어줍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펴고 다리를 뻗어내며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몸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과 상체에 과도한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손목 또는 팔꿈치가 아닌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숄더 브릿지입니다. 엉덩이나 햄스트링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몸을 더 떨어뜨린 채 수행하기 때문에 코어의 안정화와 상체의 협응력 그리고 균형 강화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무릎은 구부려줍니다. 꼬리뼈부터 하나씩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고 올라가며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데 한 다리는 무릎을 펴서 발끝을 멀리 뻗어 몸을 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팔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어깨 넓이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올릴 때 골반이 좌우로 회전되지 않게 하고 무게중심은 상부 흉추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어 허리를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롤업입니다. 코어 강화는 물론 척추 분절을 유도하면서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척추의 가동성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어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워 다리를 펴고 양다리는 골반 넓이로 유지해줍니다. 발등은 몸쪽으로 당기고 양팔은 어깨 넓이로 벌려 머리 위로 만세하듯 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턱은 가슴 방향으로 당기며 올라와 내쉬는 호흡에 머리와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앉은 자세를 지나가 상체를 C컵으로 만들어줍니다. 내려갈 때는 상체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주며 반동이 아닌
부임을 이용해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티저입니다. 티저 또한 필라테스 대표 동작 중 한 가지로서 맨몸 운동의 V-sit-up 홀드 동작과 비슷한데요. 코어의 안정화와 복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동작은 상하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밸런스, 조절 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무릎은 편 상태에서 발은 길게 뻗어서 준비합니다. 팔은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복부의 힘을 유지하며 꼬리뼈를 말아놓고 상체를 사선으로 들어올려 양팔은 허벅지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올라가서 균형을 잡고 골반은 몸쪽으로 살짝 말아 J커브를 만들어주며 윗등은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햄스트링 근육이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후에 하면 더욱 좋고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주며 목과 상체의 과도한 긴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골반의 회전이나 틀어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매트에서 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맨몸 운동 동작들은 자세 교정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몸을 위해 하루에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